리그 쟁탈전 시간에 소개를 도와드렸던 주식 와이프의 종목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뷰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2월 21일 소개를 해드렸던 탑 머티리얼 무서운 기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하면서 12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월 2일 소개해드렸던 켄트로닉스 역시나 28%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꾸준하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수익률 현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아진에스텍입니다. 3월 9일 날 소개를 도와드렸고요. 단 하루 만에 목표가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혜성디핏이 역시나 9,900원 목표가를 하루 만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종목들에 대한 리뷰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탑 머티리얼즈 행진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유자분들은 손이 떨리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추세를 뭐 탈 수 있는 종목은 더 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죠. 제가 오늘 이제 브리핑 도와드릴 종목들은 다 이미 제가 앞방송에서 브리핑을 또 도와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또 추가적인 수익률 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봐드릴 거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설명은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 머티리얼즈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100% 수익률 내는 게 쉽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와 대단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장세만 잘 맞아떨어지면 100%에서 뭐 300%까지도 가능한 게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목 픽을 주쌤이 그래도 탑 머티리얼즈 제가 진짜 탑이 될 만한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흐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3일간 단독 방송하고 있는 중에 올라가서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 중에 장 중에 이 종목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목표 주가 일단 6만 원대에 돌파하는지 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제 전일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상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7만 8천 원 구간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지금 최고가 구간 84,500원 찍어줬는데 여전히 지금 그 밑꼬리를 뭐 길게 달곤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수세가 엄청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추가 보유도 수익 중이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이제 익절 관점 구간에서 좀 짧게 좀 흐름을 보자면 7만 5천 원 구간대만 사실 오늘 깨지 않는다면 또 추가 보유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7만 5천 원 구간을 깬다 하면은 역시나 또 추가적인 이제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그 머리에서 팔려고 하는데 사실 머리에서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을 때 매도 하면서 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이제 빠지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익절 관점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7만 5천 원 구간대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좀 중요한 또 익절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캠트로닉스 봐드리고 싶은데 캠트로닉스는 제가 그 반도체 칩스 그 법안 수혜 기대감과 함께 또 자율주행 쪽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서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목표가까지도 이제 달성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도 목표가 달성 구간에서 일부 한번 매도하시면서 또 추가 흐름 볼게요. 다만 지금 주 월봉상에 한번 저항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추가적인 움직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강세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지금 추가 목표 구간이 3만 원대까지도 지금 매물대가 열려 있어서 계속 한번 흐름을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원래 1차 목표가로 세워드렸던 구간 있죠. 2만 1000원대 구간 하방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추가 움직임 조금 더 보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일부 매도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두 종목은 아진엑스텍과 혜성TPC를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할게요.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삼성과의 그런 이제 투자 이슈가 좀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위아래 꼴이 달려있기 때문에 또 한번 눌림목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 하실 분들은 수익 실현을 완전 하셔도 괜찮고 눌리는 게 상관없이 가져가실 거면 눌린다고 했을 때 다시 재공략할 수 있을 만한 타점도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흐름이 지금 쉽게 꺾이진 않고 있거든요.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주가가
대략 한 9,500원까지 눌릴 수 있었는데 지금 흐름 지켜주는 것 보니까 앞전 구간에서는 지금 매물 소화 한번 해주고 나서 그 다음 구간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 14,000원 구간대까지도 추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도 추가적인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기업들 추가 시세 가능성 아직까지 있다고 말씀드리고 쉽기 때문에 아재넥스텍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혜성TPC 한 번 더 봐드릴 텐데요. 혜성TPC는 제가 지금 방송 중에 거의 한 3일 정도 나오면서 계속 좀 리뷰를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급이 또 잘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전일 구간에서는 한번 눌림목이 나왔었는데 아직 흐름이 꺾이지 않고 지금 8,400원대 지탱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8,400원대 구간대 뭐 지켜주면은 추가 보유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범위를 조금 확장해 보자면은 8,000원 구간대만 크게 뭐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또 흐름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긴 하거든요. 혜성TPC가 지금 시세가 완전히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주생 관점에서는 지금 주봉상 의문대 돌파하면은 크게 강세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월봉상 지금 흐름 보면은 20월선 구간대 지금 돌파하면서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흐름 매우 좋기 때문에 11,000원 구간대까지도 여전히 목표 주가는 저는 2차 상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성TPC까지 이렇게 제가 주식 빅리그 통해서 로봇 관련주 소개해드리고 또 톡방에도 로봇 관련주 계속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주쌤이 자료를 드릴 때는 그 시점에 맞는 트렌디한 제가 업종군을 선정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선침에 같이 하지 못하셨던 분들 톡방에 넘어오세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주쌤이 밤에도 계속해서 뭐 리포트도 올려드리고 자료도 올려드리고 뭐 뉴스 시황 계속 올려드리는데 아직까지 이거 이용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주쌤이 오늘은 폐배터리 관련주 계속해서 수단매 관점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 톡방에 넘어오시면 이 방송 끝나고 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놓쳐서 아쉽다, 배 아프다 하시는 분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폐배터리 쪽으로 우리 미리 선침해 하자고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종목 리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탑 머티리얼이 끊임없이 상승을 하면서 120%의 수익률을 달성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과연 주쌤께서 어떠한 종목을 추천해 주실까, 어떠한 종목을 공략주로 소개해 드릴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리그 출전 종목,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이 종목은 저는 사실 사골 종목 좋아합니다. 아는 종목을 네. 공략 시점에서 딱딱 그 매수 맥점에서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수익을 한 40% 이상 내드렸었던 종목인데 네, 지금 최근에 시장이 네. 눌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공략할 시점이라고 보고 가져왔습니다. 바로 세비캠이라는 기업인데요. 오전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세비캠 이제는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더 추가 흐름 볼게요 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 하나거든요. 세비캠은 2001년도에 설립된 재활용 전문 기업이고요.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차전지 재활용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 탄산 리튬 추출 공정에 대해서도 100톤가량 지금 추출 설비가 가동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리튬 추출 관련된 이슈 봐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폐배터리 지금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세비캠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트렌디하게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비캠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주가 움직임 보면서 금액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캠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최저점 대비해서 18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은 14만 원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승분의 한 반 정도밖에 주가가 안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량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거래량 없이 빠지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 계속해서 노려봐도 괜찮습니다. 왜냐? 거래량이 또 다시 한 번 더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한번 보면서 단기 대응 구간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만 4천 원 구간 기점으로 해서 60일선 기점으로 손절가 10만 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 네, 이건 1차 목표입니다. 1차 목표가 기준으로 13만 원 구간대 잡아드리면서 돌파 흐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